공주의 유구색동 수국정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코끼리 마늘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리움은 사실 미르섬에 유명한데 올해는 유구색동 수국정원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. 볼 때마다 신기하게 굉장히 느껴지는 꽃인데요. 보라보라한 아름다움을 가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수국도 역시 축제는 끝났지만 제가 저번 주에 방문했는데 아직도 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도 충분히 방문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수국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많은 수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하얀 수국과 핑크빛의 수국을 만날 수가 있고요. 축제는 끝났지만 충분히 즐길 만한 매력이 있었습니다. 다양한 색깔의 수국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유구색동 수국정원을 좋아하는데 아직 파란 수국은 제가 갔을 때 피지 않았었기 때문에 파란 수국은 이제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지 않았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공주에 파란 수국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. 금악산 생태공원입니다. 부지는 넓지 않지만 요 한쪽에 파란 수국이 가득 피어 있어서 파란 수국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저는 생태공원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주변 걷는 길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 주변까지 함께 걸으시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는 당진으로 한번 떠나가 봤는데요. 당진 합덕재에 연꽃들이 하나 둘씩 피고 있어서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. 정말 넓은 부지에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. 이 축제는 제가 알기로 저번 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꽃들은 이제 막 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방문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방문하시면 아마 연꽃을 가득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중간중간에 피어있는 능소화, 제가 볼 땐 능소화 같은데 이 꽃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함께 즐기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하얀 백년이 피어있는 부분과 빨간 홍련이 피어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즐기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연꽃을 구경하는 곳에는 그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산을 꼭 준비하시던지 햇빛을 피할 거를 꼭 준비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서해의 독특한 해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파도리 해변입니다. 파도리 해변은 사실 서해에서는 보기 힘든 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갯벌이 아니고 이렇게 몽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인 곳인데요. 뿐만 아니라 이 파도리 해변은 주변의 풍경들이 너무나도 이국적이어서 방문했을 때 와 여기가 정말 서해가 맞아? 라는 생각이 가득 들게 하는 해변 입니다. 그리고 물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서해와는 조금은 다르게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즐기기에도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해식동굴이 숨어져 있어서 이 해식동굴 안에서 동굴샷까지 즐기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파도리 해수욕장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몽돌 해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서해 벌천포 해수욕장입니다. 이 벌천포 해수욕장도 앞선 파도리 해수욕장과 똑같이 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갯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한 서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. 또 그리고 제가 방문했었을 때는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서인지 물 색깔도 굉장히 깨끗하고 즐기기에 좋아 보였습니다. 또한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곳이 아니어서 바다를 오롯이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곳이 벌천포 해수욕장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태안에 숨겨져 있는 내비에도 안 나온 해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신너루 안태배 해변입니다. 차량으로는 신너루 해변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. 해변을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와 여기가 서해가 맞아?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느낌의 서해를 만날 수가 있는 해변입니다.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3분 전부터 교행이
어려운 길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저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조용하고 물멍하기에 딱 좋은 해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안탭의 해변도 함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신너루 해변에서 안탭의 해변은 가려면 걸어가야만 합니다. 이 신너루 해변 끝에 데크길이 있는데 이 데크길을 따라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안탭의 해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이 안탭의 해변은 더더욱 조용하고 정말 아무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해변인데요. 하지만 반대로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장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너루 안탭의 해변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용한 해변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두 숨겨진 해변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두 해변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의항 해변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. 이곳에서는 편의시설도 조금 있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숨겨진 곳이 아니더라도 의항 해변만 방문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저는 태안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여름 피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몰을 볼 수 있는 운녀 해변까지 소개해드립니다. 이 한국의 우윤이라고 불리는 운녀 해변인데요. 사실 일몰 때 우윤이 같이 보려면 물이 빠졌을 때 방문을 해야 돼서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물이 빠지지 않아도 물 차 있을 때 방문하셔도 충분히 이와 같은 일몰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운녀 해변입니다. 많은 사진 작가분들이 찾을 정도로 일몰 명소이기 때문에 저는 태안의 마지막 마무리로 이 운녀 해변에서 일몰을 보는 것 또한 추천하고요. 동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여름에 서해를 가는 것도 색다른 매력이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.